그래도 꿈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5060 중장년들에 비하면 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이모작을 위해서 오늘도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꿈을 찾아서 가자!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멋진 중장년을 위해 치얼스! 인생 중반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음 일자리, 중장년들의 긍정 파워 함께 느껴보시죠. 이음 일자리 주인공을 만나러 초록초록 오름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덥다 덥다 덥다. 오, 매미소리도 들리고 쑥이라 좋기는 한데, 아니 여기서 오름 매니저분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름 매니저요? 너무 더워서 네. 늦게 오시는 건가? 왜 안 오시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네. 아, 많이 더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다. 오, 매니저분들이 많으시네요. 호스 뿜뿜 멋진 중장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름 매니저. 아니 그러면 오름 매니저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서 같이 팀을 이뤄 사는 거예요? 아, 저희들은 지금 한 팀에 5명인데요. 독수리 우영자 같았어요. 지금 한 조에 모여지는데 저희 팀만 지금 5명이 돼 있습니다. 네. 그 5분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쓰레기 또 하고 다니면서 안전상에 또 이상 유무 있으면 그거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조치해드리기도 하고, 또 혼자 오신 분들 길버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길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JDC 이음 일자리에서 파이팅! 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꿈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법, 열정 한가득 아는 채 각자의 위치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 중장년들만의 맞춤형 이음 일자리입니다. 오름 환경을 위해 오름 매니저가 갑니다. 깨끗한 오름을 지키기 위해 환경 정비에 나섰는데요. 저도 좀 거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한 팀 같다, 정말. 이게 뭐예요, 이거? 신발 23. 아니 내려오시다가 어머, 신발 밑에 떨어지셨나 봐. 예, 이거 어떻게? 내려갔을 적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열일하는 오름 매니저, 쓰레기 수거 말고도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요. 미뚤어진 명찰도 제자리에 놓아야 하고요. 탐방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오름 오를 때 그냥 지나치던 이름표 하나도 오름 매니저의 손이 거친 거죠. 아니, 근데 일하다 말고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참고로 궁금하시죠?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그래도 혹시나 또 오신 분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할 일이 많네요.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름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풀꽃 하나,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다 왔습니다. 아, 이제 정상이에요? 아이고. 혜진 씨가 제일 힘들어하는데요. 맞아요. 이음 일자리 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시간인데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얻고 계셨습니다. 땀을 식혀주는 바람과 함께 숨도 한번 고르고요. 진짜 올라오면서 힘들긴 했는데 또 이렇게 쓰레기 이만큼이나 주니까 보람도 있고 좋네요. 저 많이 좋았죠?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 2년 전 좀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게 됐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고마울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동안에 또 좀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또 집에 있으면서 너무 소외감도 들고 사회에서 좀 동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에 오름 매니저란 이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또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에요. 여기서 보면 더 꿀맛일 것 같아요. 맞아요. 주부 구단의 솜씨가 항상 가득 펼쳐졌습니다. 뭘 먹으러 왔죠? 우리 5시 먹을까? 마늘. 언니 그 마늘종 언니 좋아하잖아.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아니 일하실 때도 분위기가 이렇게 좋더니 식사하실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같이 다 이렇게 둘러서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싸우셔가지고? 예. 이게 싸우면 이게 뷔페가 따로 없어요.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오면 한식 뷔페. 진짜 한식 뷔페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주부들에게 본인의 삶을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는데요. 이곳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뒤로 밀었던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이 들었는데 이제 용돈을 벌어야 손자들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집 일상에서 와서 여기가 우리는 쉬어가는 시간 같아요. 집에서 이거저거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여기 와서 운동하면서 다 해소하고요. 산에 공통점이 있어서든지 그냥 얘기하게 되고 그냥 들어주게 되고 그게 또 나한테는 또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이들에게 옳은 매니저란 남몰래 삼켰던 상처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품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온전히 채워주는 이음 일자리, 이번에 만날 분들은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오늘은 꿈자람 책방이 처음으로 문 여는 날인데요. 특히 책방의 지킴이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 어떻게 꾸려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꿈자람 책방에서 무럭무럭 꿈이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책방 오픈 소식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들이 열일할 이곳, 중장년들에겐 활력을 주는 일터가 되고요. 환자와 보호자에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회원 수가 145명, 그리고 지금 빌려가는 경우가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서 한 20, 30건 정도. 네, 그리고 여기서 저렇게 보고 열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전 중에는 또 이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걱정 말고 놀러 오세요.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환자가 재활하니까 재활하는 시간에 모로하니 앉아있기가 뭐여서. 아빠와 딸도 이곳을 찾았네요. 이뻐라. 꿈자람 도서관과 함께라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병원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 이제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입원하게 되면 이제 아기 용품들을 많이 챙겨야 되고 책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와서 그냥 빌려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꿈자람 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들이 있어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서 공무원이었던 진우석 씨, 경력을 살려 이음 일자리에 도전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은 곧 활력으로 돌아왔고요.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최고고요.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환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책 읽으면서 약간의 그 환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집에서 생각만 하고 있던 걸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된 동기가 되고 앞으로 제 인생 제 모작을 시작하는 데 상당히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앞으로 이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중장년이어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들의 도전은 소중한 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아는 채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년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직도 우린 청춘!